네, 지금 보시는 것들은 4월 달에 접목한 단풍나무 종류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접목 활착이 잘 돼가지고요, 이렇게 컸습니다. 황금잎 단풍. 그다음에 산호각 초록색으로 나오고요. 두 군데 중에 한 군데 살았으니까 잘라내면은 되는 거죠. 그다음에 산호가 이거 모과나무 아래에 있는 거두 군데 다 접목을 했는데 한 군데가 살았어요. 한 군데가 살았으니까 이것도 접목이 안된곳 요거죠. 그래서 요 중간을 잘라주면은 되는 겁니다. 그럼 독립수가 되는 거니까 문제가 없어요. 네, 여기 청단풍 붙였던 거 활착이 잘 돼서 지금 무서운 속도로 자라고 있고요. 네, 요것도요 4월 달에 수양단풍 접목을 두 군데 한 건데요. 한 군데는 벌써 이렇게 컸어요. 근데 한 군데는 이제 나옵니다. 아주 자라는 게 현차나요. 자, 이럴 때는 이 선단 부분을 새순의 선단 부분을 잘라주면 일단 성장이 정지가 되죠. 여기서 새순을 받아야지 되니까 이때 이게 자라는 겁니다. 뒤늦게 남은 순이. 그래서 그냥 두시지 마시고 이 선단 부분을 끊어주시면은 나중에 나온 것들이 여기서 세력이 좋아지면서 커지는 거예요. 그리고 키보다 더큰 거, 이제 두 군데 다 살았고요. 여기는 좀 높은 곳에 3개 붙여서요. 3개 붙여서 가운데 거 하나 실패했고 좌우측 살았습니다. 그래서 가운데 거 잘라내면 되는 거고요. 그다음에 일부 수년전에서 일부 수양단풍 됐고 오른쪽에 청단풍 그대로 있었던 거. 몇 군데 해서 지금 세 군데가 살았습니다. 청수양도 하나 살고, 그다음에 오른쪽에 홍수양단풍, 그다음에 우측에 보시면, 우측에 있고요. 청수양단풍 살았습니다. 그래서 요거 키우면은 또 제대로 된 멋있는 수양단풍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부른켜가 형성층이 얇은 이 수양 단풍 종류도 이렇게 잘 됐습니다. 그래서 결과를 이렇게 간단하게 보여드렸습니다.